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6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외국인 중심으로 조금 더 탄력이 붙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2분기 이제 어닝 시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그런 섹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목표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그만큼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 근거의 대부분은 실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 증권면에 있는 이 목표 주가 상향 종목들 현황을 보더라도 충분히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종, 섹터들 또 종목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크게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 화장품, 음식료, 반도체, 그리고 여기 표에는 없습니다만 자동차, 이렇게 좀 크게 한 4, 5가지 정도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뭐 상반기 내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 같이 이제 CMO 종목들이죠. 이런 화장품 업종의 CMO 종목들은 계속 강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우리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인디 브랜드들이 결국은 생산을 다 CMO 업체들한테 맡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오랜만에 아모레퍼시픽, 이제 화장품 쪽의 대장주죠. 아모레퍼시픽도 목표 주가가 21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음식료 쪽으로 가면은 빙그레가 10만 원에 13만 원으로 30%, 롯데 웰푸드도 18만 원에 13만 원까지 역시 약 한 20% 이상, 30% 정도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삼양식품은 여전히 강합니다. 66만 원에서 83만 원까지 지금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농심도 조금 이제 삼양만큼은 아니더라도 10% 정도 목표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 역시 올랐고요. 이렇게 좀 삼성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업종, 그러니까 상반기에 강했던 업종들이 하반기에도 계속 갈 것 같다라는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증권업계의 컨센서스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근거 없이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2분기 실적들을 잘 체크하면서 일단 뭐 추격 매수나 뭐 이런 쪽보다는 일단 신중하게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얘기 좀 잠깐 나왔는데 반도체 쪽은 목표 주가가 오른 것만큼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요즘 대표적인 게 이제 HBM이지만 HBM은 지금 뭐 사실은 새삼 얘기할 필요 없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HBM뿐만 아니라 메모리 쪽에서 HBM도 물론 메모리이긴 합니다만 HBM 메모리 쪽에서 DRAM 쪽 그다음에 NAND 플래시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이제 두 대표적인 이 제품들의 이 단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게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단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NAND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가격이 올랐던 게 감산 효과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감산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산도 끝난 상태에서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 상태에서 단가까지 같이 올라준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성은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의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예상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종합해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에 매출이 22% 늘어날 것이다. 영업이익은 사실은 뭐 워낙 작년에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12배가 늘어나서 8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SK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매출 15조에 영업이익 4조 6천억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연간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이 전 고점이죠. 지난 18년도에 20조 원이었던 것을 더 넘어설 것이다. 요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탄력이 더 강한 이유도 아마 단순히 이제 단기 전망뿐 아니라 중장기 전망까지 더 좋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삼성은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삼성이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메모리 쪽도 있지만 이 파운드리 쪽도 있죠.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그다지 썩 좋은 어떤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문하고 시스템 LSI 부문은 실적이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역시 이런 전망이 나온 가장 큰 배경은 삼성이 아직 엔비디아 HBM 납품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게 가장 크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 지난번 이제 대만에서 떠는 컴퓨터 2024에서 리사수 AMD CEO가 3나노 공정을 이제 하반기에는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 3나노 공정, 파운드리 쪽에 3나노 공정을 하는 데는 삼성전자밖에 없기는 한데 아직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이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하반기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삼성전자한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배경이 근거로서 이제 증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아직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컨센서스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 시장 얘기 좀 해보는데 서학개미 최근 일주일 포트폴리오를 이데일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죠.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는 털고 팔고 엔비디아를 더 담았다. 엔비디아를 더 샀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애플의 지분을 애플의 주식을 2,500억 원 넘게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서학개미들이 팔았거든요. 좀 공교롭죠. 지난주에 잘 아신 것처럼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AI, 그러니까 아이폰 16에 이제 AI 기술을 접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이걸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주가가 올랐습니다. 보통은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다른 AI 관련주를 생각하면 더 살 법한데 팔았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차익 실현을 나섰다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뿐만 애플뿐만 아니라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도 서학개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테슬라 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600만 달러 이상. 그다음에 게임스톱도 그렇고 그다음에 테슬라는 2,600만 달러. 밑에 제일 밑에 보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1,600만 달러 이렇게 팔았죠. 제일 위에 보시면 대신 엔비디아는 무려 3억 2천만 달러치를 더 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서학개미들은 빅테크 종목들 다 좋은데 결국 이 AI 시대, AI 붐에 가장 큰 어떤 수익을 줄 종목은 결국 엔비디아뿐이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이 한 종목에 사실상 몰빵하다시피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테슬라에 집중하던 건 사실 모양새는 비슷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인공이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인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막대한 정부 지원 넘쳐나는 인재,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AI 기회의 땅으로 인도로 좀 가고 있다. 인도가 지난달에 이제 그 총선이 끝나고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모디 정부 3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모디 정부는 아주 일관된 그런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 적절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힘은 인도가 전 세계 IT 인력에 사실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제일 많습니다. 배출도 제일 많이 하고 인도 뭐 공과대학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미국의 주요 공과대학을 뭐 넘어설 정도로 대단히 능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AI 인력 16%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미국 다음으로는 이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돼 있고 정부 지원 많고 거기다 인력까지 있으니 이런 삼박자가 다 가져질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인도가 아태 지역에서 AI 허브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빅테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37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인도에 AI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기로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무려 127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표에서도 좀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글로벌 AI 시장 내에서 인도 비중이 10% 정도인데 이게 앞으로 6년 뒤 30년에는 22%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 AI 쪽 관련해서는 인프라를 관련해서는 미국 그다음에 뭐 인도 이렇게 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미국의 빅테크를 중심으로 인도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인도 주식시장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이 시총 기준으로 5조 달러를 돌파해서요 세계 5위 주식시장 시총 규모를 가진 주식시장으로 커졌습니다. 돈도 몰리고 인재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뭐 대단히 빵빵하고 인도 시장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인도 관련 펀드들도 돈도 몰리고 수익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관련 투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하시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